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세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HLB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장세가 연출이 되며 HLB 또한 약간의 조정폭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금의 흐름, 페이스,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아직까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셔가지고 무료 추천부터 받아보시고요. 힘든 시장일수록 혼자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예, 도움을 받으시고 헤쳐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락폭은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바이오 기업군들에서 수급이 좀 유출이 되며 지수의 낙폭 구간을 좀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HLB도 마찬가지로 조정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사실 빠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죠? 예, 아주 간단 명료하게 시장의 방어성 매수세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아주 간단 명료해요. 이제 그러나 오늘 7월달부터 들어서는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그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는 이탈이 됐고요. 수급에 좀 이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21선과 60일선 위로 올라와주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바닥 반등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입니다. 바닥 아니고요. 여기에서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좋지 않게 말한다. 바닥에서도 좋지 않게 말하고 올라가서도 좋지 않게 말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격까지 정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무조건 안 좋게 얘기한다? 그거는 나만의 편견이자 오류죠? 예, 저는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브리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33,800원 아래에서는 음봉 분할 매수해서 물량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 수익 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죠? 저는 여러분 좋으면 좋다라고 하고요.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신 발언인데 만약에 소신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왜 당신은 안 좋게 항상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려갈 걸 뻔히 아는데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조건 존버시키고 무조건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시다가 망하시지 않으신가요? 무조건적인 존버를 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고 분할 매도든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가 좋다고 해서 사서 떨어졌다. 전문가 사기꾼이다.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좀 리스크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부정적이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욕을 먹어요. 그러면 그 누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요. 좋으면 좋은 거고 손절할 때 손절해야 되고요. 매집을 할 때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HLB는 기술적 반등이고요. 바닥 안 잡아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래로 하방 한 번 더 빠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28,7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섣부르게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섣부르게 비중 확대하시지 마시고요. 기다리십시오. 예, 기회 줄 때까지. 예, 기회 주고 바닥 잡아주는 모습 무조건 나옵니다. 주가라는 게 뭐 한 방에 올라가고 그런 걸 기다리지 마세요. 급속하게 올라간 기업분들은요 그에 맞게 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만큼 HLB에서만큼은 손실을 안 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한번 일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서 더 좋은 모멘텀을 기다리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되면 다 알아서 언론 플레이를 해줘요. 알아서 언론 플레이 해주는데 내가 그걸 미리미리 뭐 이렇다 저렇다 세력들은요 바닥에서부터 매집하는 모습을 티 안 나게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캐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지
캐치를 못하니까 바닥에서 숨져쉬는 거고, 캐치를 하니까 바닥에서 분해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종목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보시면서 아직까지 그러면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카카오도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HLB 바닥 잡히기 전까지 허빙주 TV 뭐 무리순 종목도 받아보시고 저희가 나가는 단기 매매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영업사원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전화하고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자, 그 저희 허빙제 TV 친구 추가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완료되시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